경기도지사를 향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정병국 의원이 고향인 양평을 방문해 예비 후보로서 기반 다지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양평의 모 음식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기협의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정병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남다르게 다졌다며 비록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1500만 경기 시대의 여러 난제를 누가 준비를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 여유도 커진다 하는 것을 크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러나 그것은 정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해왔던 성과라든가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치를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알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 것이 있고 그런 컨텐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어가진 간담회에서는 남경필 의원의 우세에 대한 여론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동안 이래왔던 성과가 있고 컨텐츠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에 대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나가면 여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반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경선 방식에 대한 물음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개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저와 김영선 의원은 순회 토론 후 원샷 경선 방식을, 원유철 의원은 4개 권역별 토론회 직후 표결하는 포샷 경선을 주장하고 있고 남경필 의원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고용 창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면서 막연한 일자리 창출 몇 개가 아닌 경기도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38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다며 고부가 가치 지식산업, R&D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관광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4.14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에만 4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가능성이 경기도 K밸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K밸리에 대해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수원시의 강교 테크노밸리를 잇고 삼성전자가 수원과 용인, 화성, 평택에 걸쳐 구축한 연구 및 생산 단지를 연결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10년 후 1500만 경기도에서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8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수원 농촌진흥청 이전 자리, 수원 서울 롱대부지,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 부지, 공군 성남 기지 이전 부지, 화천 정부청사 이전 자리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 서북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K-POP 밸리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DMZ를 세계 평화 공원으로 만들고 이곳에 연간 600만 명이 체류하면서 관광하는 세계적인 평화 축제를 만들 경우 문화관광 서비스 인력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규제 타령만 해서는 경기 동북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개발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예술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접목해 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K아트밸리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경필 의원의 출마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남경필 의원이 나는 원내대표의 뜻이 있으니 경기지사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경기지사 레이스를 시작한 것이라며 또 8월 달에는 김문수 지사가 남경필 의원은 안 한다고 하니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다고 경기도지사 출마 과정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만든 미래연대에 이어 10년 전 새누리당 원조 소장 파격인 남경필 의원과 원희룡 전 의원 등과 함께 새정치 수요 모임을 결성해 박근혜 대표 추대, 천막 당사 등 한나라당 쇄신을 이끌었다며 당시 남원정의 행보는 정치개혁의 탈레반 수준이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했습니다.